있어요 지금. 에너지가 있어 있냐? 지금. 이거 얘를 한번 빼보고 빼본 다음에 그 단계를 하자. 얘 아까 걸려 있으면 이제 빼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잘 내려가지 않죠. 후각이 나가는 게 약해지니까. 예, 얘 걸려 있으니까. 내려갈 때도 있고 안, 거의 뭐 인조 내리지 않으면 또 안, 내리지 않으면 음식물 버리셨어요? 배추 니폴이 있는데? 배추 예, 네, 음식물 버리셨네. 일단 제가 내려가고요. 일단은 또 4시간 끄고 있어요. 네, 물이 안 나가요. 안 나가 물 차 있잖아요. 네, 배관이 막힌 거예요. 여기 어딘가 배관 막힌 거예요. 변기 뜯어야 돼.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배관이 막힌 거예요. 변기가 막힌 게 아니고. 그럼 이게 여기 3층이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쪽만 막힐 수도 있어요. 3층이 아니 여기 이게 여기로 내려갈 거예요. 2층하고 같이 3층하고 2층에 화장실 어디 있어요? 똑같이 여기쯤 있어요? 그죠? 배관이 얘가 형주관이라면 이 바닥에 배관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얘가 기둥에서 입상관이라고 해서 옆구리 연결되는 거예요. 내려가는 하나고 옆구리 여기 어딘가 막혔던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. 이거는 변기를 뜯어야 돼요. 일단은 지금 변기 잠깐 제 저쪽 한번 저쪽으로 뚫어야지. 치워야 돼서 내시경도 딴 것도 갖고 와야 돼요. 화장실 쪽에 물 좀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? 물에 가는 경로 좀 보려고.
여기 한 번만 더 내려줄 수 있나요? 이 배가 구조가 이상한데? 눈 한번 내려봐 주실 수 있어요? 예.
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막힌 구간이 지금 4.5m 구간이에요. 엄청 작은 거예요 지금. 예, 지금 7.5m 지금 정도 가서 깜깜해서 저희가 안 들어가요.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막힌 것 같은데 여기 돌아가는 것 같은데. 여기 여기서 뭐가 여기서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대략 막힌 구간은 지금 한 7.5m 구간이에요. 엄청 들어간 거예요 지금. 네, 지금 7.5m 지금 정도 가서 깜깜해서 저기서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막힌 것 같은데 여기를 쓰러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여기서 뭐가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쓰러지는 것 같은데 지금 7점 거의 8m 들어갔어요. 8m. 하, 누가 거기까지 지금 쟤네들을 자꾸 가려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왜, 왜냐면 배관이 빤듯한 게 아니에요. 여기도 다 엮여 있어요. 예, 네, 구조가 지금 구조가 진짜 지금 예, 배관 구조가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. 일단은 지금 쳐져서 한번 가보긴 하겠는데 내일 이 노란 걸 따라가야 돼. 배관 이상해요. 여기서 이상한 데 자꾸 들어가더라고. 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. 아닌데. 가자, 가자. 저쪽 가야 되는데. 찍게 될 것 같잖아. 바로 여기 근처 어디, 여긴 줄 알았는데. 아니요. 잘 찾아가야 되는데. 아까 여기서 다 들어갔는데. 아이씨. 아, 저, 다른 거 못 가봤는데, 지금 이럴 때는.
물 한번 내려보시겠어요? 여기서? 이제 내려가네요. 아, 씨. 여기서 내려가요. 이제 변기에 아마 조금 쌓였을 수도 있고, 여기 이제 뚫렸어요. 보이세요?
봅니다 지금. 약간 안 보이네. 약간 7m 한 11m 정도 생각하면 돼요. 11m 여기서가 이제 떨어지는 관이에요. 예, 다 뚫렸고 아까도 이제 예, 변경은 이제 확인하면 되고 배관 했는데 다 뚫린 거 지금 잘 내려가죠. 예, 보시면 왜 T자로 연결인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공용관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관인데 이거 같은 거 이제 다 뚫렸고 기울기가 안 좋아요. 여기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가 높고 뒤로 올수록 물이 많아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기울기가 잘못되는 거죠. 제가 막힌 건 없어요. 그걸 다 빠지고 예, 변경 일단 확인해 드릴 거고. 저기 안 좋아서 막힌 건가? 예, 그러니까는 뭐냐면 물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배관 항상 물이 잔잔하게 차 있으니까 화장실 같은 거 버리시면 안 돼요. 지금 여기 앞에 요거 지금 화장실 말려 있어요. 예, 이거 빼면 이제 나올 거고 이게 일자로 걸린 거예요. 걸려서 못 나가는 건데 다 뚫은 건데. 예, 다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. 이제 마르실 거예요. 여기서. 예, 그렇죠. 내려가. 내려간 거 다 뚫린 건 다 뚫린 거예요. 네. 예, 거꾸로 뺄 거예요. 대략 한 매다수가 한 11m 정도 생각하면 돼요. 11m.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? 보시면 물이 이게 물 한번 어디였지? 예, 배관이 예, 차다 잘 빠지잖아요 지금 잘 빠져요. 구배가 안 좋아요 구배가. 예, 그냥 구배가 안 좋아. 구배가. 샤워도 하지 마시고요.
처음 저쪽에서 하시면 되죠? 예. 한번 그려야 되니까.